우리 그만큼 우리 자기 자식이면 쉽게 못 버리겠죠, 그죠? 그러면은 또 뭐 자기 자식도 뭐 쉽게 못 버리듯이 받을 때도 또 힘들게 받을 거 아닙니까, 그죠? 내가 저 자식을 끝까지 들고 간다 생각하면 나는 뭐 신고 다는데 이만큼 돈을 줬는데 신부모가 이제 뭐 일하고 나니까 이제 보니까 처음에 잘할 줄 알고 했는데 보니까 손님도 못 봐, 굿도 한 개 못 따와 이러니까 신부모 입장에서는 이제 짐이 되는 겁니다. 조금 돈 욕심만 좀 버리시면은 신부모하고 제자 관계는 다시 또 좋아지고요. 안녕하세요. 네, 잘 지내셨죠? 예, 잘 지내고 있습니다. 이 저도 이제 선생님들을 자주 찾아뵈면서 무속인 세계에 선생님이 계시고 신 제자가 있는데 가끔씩 이렇게 갑자기 떨어지는 경우 제가 종종 봤거든요. 이 이유가 뭘까요? 참 말하기 힘든 부분인데 또 누군가는 얘기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오늘 말난 김에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. 신부모하고 신제자하고 우리 흔히 하잖아요. 신엄마, 신아빠, 뭐 신딸, 신아들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데 우리 그만큼 우리 자기 자식이면 쉽게 못 버리겠죠, 그죠? 그러면은 또 뭐 자기 자식도 뭐 쉽게 못 버리듯이 받을 때도 또 힘들게 받을 거 아닙니까, 그죠? 내가 저 자식을 끝까지 들고 간다 생각하면 그러다 보면 하는데 다들 말은 그렇게 하죠. 큰 신이 왔네, 내가 네 신부모 돼줄게. 근데 그 신부모 되고 나서 뭐 심지어는 신고 타기 전에 갈라지는 분도 계시고요. 신고 타는 날 갈라지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은 또 뭐 한두 달 있다 갈라지는 분도 계시고 또 길게 가시는 분도 계시고 하시는데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신부모가 신제자를 받는다 생각할 때는 내 자식 받는다 생각으로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. 돈으로 보지 말고 말 그대로 돈으로 보지 말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경우는 뭐냐 하면 돈으로 보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.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많이 헤어지고요. 나는 뭐 신고 타는데 이만큼 돈을 줬는데 신부모가 이제 뭐 일하고 나니까 이제 보니까 처음에 잘할 줄 알고 했는데 보니까 손님도 못 봐, 굿도 한 개 못 따와 이러니까 신부모 입장에서는 이제 짐이 되는 겁니다. 신고 값은 다 받았고 다 돈을 다 받았었고 이 제자 보니까 일은 뭐 할 것 같고 그간도 신고 또 두 번 할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귀찮은 겁니다. 전화도 안 받고 아니면 뭐 볼 때마다 구박하고 어쨌든 자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게 뭐 제자 입에서 아 선생님 이제 뭐 선생님 인연이 다 됐습니다 이 말 나오도록 만들죠. 사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. 내 말 그대로 내 딸이라고 내 자식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. 그럼 어떻게든 키워갈 생각을 하고 도와줄 생각을 해야 되지. 돈 때문에 또 뭐 했다가 아니면 이제 아니니까 더 이상 자는 뭐 그게 없으니까 헤어지고 이런 경우 많습니다. 참 많이 봅니다. 많이 보고 한 번씩 밖에 봐도 조삼 전에 같이 다니던 사람인데 보면 없고 그 나중에 되면 또 막 뒤에서 욕을 하고 그 전날까지는 막 아버지 어머니 그렇게 하다가 한 달 안 돼서 막 욕을 하고 뭐 저 죽이니 살리니 소송 가니 이런 말 많이 하는데 보면은 돈이나 다른 데서 벌면 되지. 그 사람 인생을 잡고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. 그 사람한테 인생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돈 몇 푼에 그 사람을 할 그건 아니고요. 그래서 제가 같은 경우에는 제자를 좀 조심히 봤습니다. 저는 제자 한 명밖에 없습니다. 그런데 잘합니다. 그 제자도 잘하고 하는데 저는 뭐 저하고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은 뭐 생각을 어떻게든 뭐 같이 뭐 늙을 때까지 들고 가야 안 되겠나 생각도 하고 또 제자도 그만큼 노력하기 때문에 하는데 조금 돈 욕심만 좀 버리시면은 신품하고 제자 관계는 다시 또 좋아지고요. 그리고 또 제자분도 또 반성 좀 해야 되는 게 신선생 믿고 갔는데 조금 아니라고 해서 야 아닌갑다 아 저 뭐 배울 게 없어 뭐 볼 게 없어 이래가고 또 다른 선생 찾아가고 다른 선생 찾아가고 저번에 왔는 분 중에는 신선생 일곱 번 바뀐 분 봤습니다. 7번이요? 예, 저한테 와갖고 신선생님 해주시면 안 되냐고 하길래 제가 안 합니다 라고 하니까 아 그럼 내가 진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. 왜 자꾸 그만큼 헤어졌나 했기 때문에 아 다들 저를 돈으로 보고 막 그래서 헤어졌다고 하는데 제가 그분한테 저는 본인 신생 할 생각이 없고요. 그리고 제가 본인보다 좀 빨리 간 사람으로서 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본인 한번 돌아보시라고. 한두 번이야 한 번이야 두 번이야 뭐 신생이 잘못해서 뭐 운이 나빠서 뭐 제대로 된 신을 못 만났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일곱 번 여덟 번 이렇게 헤어질 때는 본인도 한번 돌아보셔야 된다고. 그분이 얼굴 벌개져서 가셨는데 그런 분도 계세요. 자기 자신도 한번 돌아보셔야 되고요. 나도 그만큼 신사도 잘했는지 그리고 내가 너무 막 이것저것 재고 좋은 사람만 찾아다닌 건 아닌지 나도 노력 안 한 건 아닌지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. 신선생, 신제자 중요합니다.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보통 뭐 인간 사시는 것보다도 더 힘든 관계일 수도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발 신선생 되시는 분들은 제자 받으실 때 돈으로 보지 마시고 한번 좀 더 생각해 보시고 아 내가 자를 받으면은
자를 내 제자로 받으면은 내가 자 인생은 책임져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제자 받으시는 게 맞고요. 또 제자 되실 분들도 내가 선택한 선생님을 또 믿고 가보는 것도 맞지. 또 한두 번 싸웠다고 해서 뭐 그렇다고 해서 또 뭐 아이고 저 선생님 내하고 인연이 없어. 또 당신 찾지 마시고 사람 인연은 중요합니다. 그래서 한번 인연 맺으면은 끝까지 간다는 생각으로 가시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이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. 자, 오늘 하루도 다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는 하루 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